뭐하려고? 이 치킨 매출 1위를 당당하게 지키고 있는 치킨집에서 신메뉴가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딱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소마치 치킨. 어디서 샀어? 이 치킨 매출 1위하면 딱 생각나는 게. 힌트 주지 말고 말해. BHC 얼만데? 이 22,000원에 출시되는데 지금 할인해놔 17,000원에 팔더라고?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튀김옷이 얇아가지고 바삭하고 불행하고 매콤한 나라고 라이랑 향신료 넣고 진한 맛나라고 바레콩 들어간 장에 들어간 소스에 통말 토핑을 했대야. 잠깐, 장 만들 때 버려야 하는 건 기본 아니야? 에이 뭔가 다른 게 있겠지. 설마 말장난으로다. 아, 자꾸 관계자 같은 소리 하지 마. 응? 근데 소마치는 뜻이 뭐야? 이 소스에 소 마늘에 마 치킨 치에서 소마치야. 너 근데 왜 순살 안 시키고 뼈 있는 걸로 시켰어? 이 여기 순살은 다 닭가슴살이여. 그자 이제 먹어봐. 그려? 오 이렇게 마늘도부터 쉬우. 맛은 어때? 이 매콤한 맛하고 화한 매콤한 맛이 같이 나는 양념치킨 맛. 라유하고 깊은 맛이 느껴져? 이 라유 맛이 확실히 나고 후추가 들었나 화한 맛도 나고 깊은 것까진 모르겠는데 양념이 진하긴 해다. 튀김이 얇고 바삭해? 이 배달로 먹었다 보니까 날개랑 다리에선 잘 모르겠고 튀김은 뭉쳐져 있는 거 먹으면 바삭해. 통마늘 토핑은 어때? 이 통마늘 토핑 이야 바삭하고 마늘 향 엄청 많이 나네. 같이 준 이유가 있어? 이 마늘 토핑만 먹으면 마늘 향이 좀 세고 요 마늘 토핑하고 치킨하고 같이 먹으니까 훨씬 낫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 매콤한 거랑 마늘 좋아하면 괜찮겠네. 근데 이 집은 핫프라이드를 잘해지.